요거는 전기차. 서서 샤워를 할 수 있게끔 윈도우 창을 달았고 맥스팬 달려 있고요. 전에 한번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확장형 침상이죠. 확장형 침상.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탁자로 변환이 되고, 네. 자, 이렇게 탁자도 확장이 되죠. 침상도 확장이 되고 이걸 이렇게 이러면 2인 취침 가능하게 제작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요걸 전기차라고 그때 사람들이 유저님들이 스타렉스 좀 많이 요구하셨는데 스타렉스도 이미 다 지금 제작도 거의 끝나가고, 자, 여기는 서서 샤워할 수 있는 화장실 샤워 겸, 자, 여기는 수전, 맥스팬, 전기는 600암페어네요. 청온수 다 되고, 이렇게 싱크대가 사이드에 있습니다. 자, 모터홈 창문을 큰 거 대형으로 하나 달고, 여기도 모터홈 창문이 있네요. 서서 샤워할 수 있게끔 나만의 공간, 문도 다 닫을 수 있게끔 해놨고, 고정식 변기를 갖다 적용을 해놨습니다. 고정식 변기네요. 여기도 따뜻하게 히터가 들어올 수 있게 해놨고, 여 위에 수납장도 보입니다. 개방감도 좋습니다. 이건 다 확장이 되는 침상들이죠. 또 한쪽을 이렇게 걷어내면 냉장고가 여기 숨겨져 있고요. 보일러실이라든가 수납장들이 있습니다. 자, 팝업이 달려있는 스타렉스 캠핑카인데 안쪽에 보시게 되면은 완전히 모터홈입니다. 모터홈인데, 자, 일단 뒤에부터 시작을 해보죠. 여기는 작은 수납 공간들이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간단한 낚싯대 보관,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우산을 넣어놨는데 이렇게 보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샤워할 때는 트렁크 문을 닫고 하셔야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이 커튼 치고 샤워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조명이 중간에 있어서 문을 닫아도 그 조명 역할을 잘 해줄 겁니다. 지금 여기서 샤워하기에는 그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중간에 있는 것보다 이 뒤쪽에다 해 놓으니까 굉장히 공간이 지금 넓게 샤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앉아 있는 거는 포터포티라 자리를 계속 옮길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볼일도 보시고, 그 다음에 앉아서 지금 계속 제작 중에 있는데 거의 완성이 되긴 됐어요. 90% 완성이 됐는데, 여기에 이제 샤워기를 이렇게 빼서 씻으면 되는데, 나 서서 하고 싶어. 그럴 때는 서서 하면 되죠. 이렇게 서서 샤워를 다 할 수 있게끔 지금 팝업을 이용해서 서서 샤워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앉아서 하냐 뭐 했는데, 이제 서서 하는 것도 종류가 스카이 창을 이용해서 서서 하는 거, 팝업, 그 다음에 사각 팝업으로 또 하는 것도 지금 제작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게 다 수납장입니다. 다 수납장인데, 예, 여기는 이제 아직 거울이 안 달려 있는데 거울 달 거고, 이것도 다 깨알 수납장이고,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다 수납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수납 공간이 일반 수납 공간보다 뭐 침낭 하나가 충분히 들어갈 정도의 큰 수납 공간이 있고요. 자, 위에도 다 마찬가지로 엄청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예. 수납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이제 아래 보면 냉장고가 있습니다. 냉장고는 50리터 냉장고가 있고요. 또 아래는 보일러실입니다. 자, 이제 앞쪽 가서 구경을 해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샤워가 끝났습니다. 샤워가 끝나고 이제 앞좌석으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사이드에 이렇게 싱크대가 있네요. 싱크대가 있어서 인덕션,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수전이 이렇게 있네요. 수전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전기는 지금 600암페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600암페어. 그 다음에 청수가 80, 오수가 50리터, 그리고 온수가 10리터. 온수 10리터니까는 이제 찬물, 더운물 같이 섞어서 쓰시겠죠. 그래서 냉온수가 다 가능하고, 600암페어, 그 다음에 알토 튜닝까지 다 해놓으셨고, 이런 데 다 보면 깨알 수납 공간이 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좌석이 세네요. 센 게 아니라 서랍형이네. 서랍형 수납자. 그 다음에 요 아래는 전자레인지. 그 다음에 여기도 수납 공간. 작은 수납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명이 또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고, 이 테이블은 여기 또 TV도 있네요. TV로 관절형이니까 TV를 보시려면 지금 앉은 데서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확장형 테이블입니다. 이렇게 테이블을 갖다가 이렇게 확장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제 내리게 되면 침상으로 변화해야 되는 거죠. 침상으로 변화해야 되게끔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서서 샤워도, 여기 안에서 서서 샤워도 하겠지만, 이 서서 음식도 이렇게 뭐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보면은 그 스타렉스에 접목하기가 참 힘들게 만들 것 같은데, 이 참 접목을 참 잘 해놔서 작은 그 모토홈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침상 기장은 182가 나오는데 의자를 1열 의자를 이렇게 회전을 하게끔 해서 그 뭐 2m까지 나오게 지금 이렇게 제작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가격대는 1700만원부터 시작된다 그러는데, 풀옵션 이거 팝업이 650만원, 그거 빼고는 뭐 2300만원이라고 하네요.